안녕하세요, 미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진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도 제대로 안 켜고 막 신호 위반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좀 위협을 주는 이런 교통 법규를 잘 안 지키는 차량들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속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아, 왜 저렇게 운전하지? 막 속으로 열받아서 되뇌이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을 건데 이런 교통에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운전자들을 저희가 직접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플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시유라는 어플입니다. 바시유? 사투리 같죠? 구글 플레이어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어플을 사용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쾌하게 제대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상품권을 날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물음표를 누르시면 튜토리얼이 나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지금 남산 쪽을 지금 가보려고 그래요. 가는 동안 제가 이 바시유 어플을 틀고 내비랑 연동이 됩니다. 내비도 키면서 바시유는 숨김으로 놔두고 가면 이 바시유를 언제든지 제가 녹화를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비를 틀고 이걸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제 바시유가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바시유를 적게 하려면 바시유를 이제 숨김으로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숨김으로 해놓으면 자 이제 바시유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어플을 팀앱을 작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시유는 계속 녹화가 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는데 블루투스 리모컨은 여러분들 아무 블루투스 리모컨 우리 뭐 거치대나 이런 데 보면 같이 딸려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이런 이제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연결을 해놔서 언제든지 얘를 누르면 바로 녹화가 됩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자, 그러면 바로 찍힙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지금 찍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에 10초 뒤에 7초인데 연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찍고 나서 이제 신고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럼 제가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비를 듣고. 아, 참고로 여기 이제 신고 버튼을 그냥 바로 눌러도 상관이 없어요. 블루투스 리모컨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그냥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신고 버튼이 따로 이렇게 떠 있어요. 깜빡이 켜죠? 양보해 줄게요. 자, 이렇게 깜빡이 켜는 차들은 양보를 해주면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암행순찰이라 그러죠?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분들을 암행 단속을 하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모르는 경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깜빡이 안 켜고 그냥 훅 들어갔죠. 네, 저런 것도 위반입니다. 이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차들은 무지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이 어플로 어떻게 보면 깜빡이를 켤 수 있게 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어플들을 사람들이 많이 켜고 다니면 언제 내가 단속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아 누구한테 내가 걸릴 수도 있겠구나, 깜빡이를 더 잘 켜지 않을까요? 약간 계몽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람들 깜빡이 진짜 많이 안 켜잖아요. 그냥 이걸로 몇 번만 받으면 와, 이제 그 사람들 뭐 깜빡이 안 켤 수가 없죠. 네, 지금 중앙선 들어온 차 잡았어요. 네, 중앙선 침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위험하죠. 네, 상당히 위험하게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왜 그러냐면 돌아서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돌아서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런 도로에서는 보통 중앙선 넘어서 이런데 이제 식당 들어가는 차들도 여기서 중앙선 넘어서 그냥 들어가는 차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차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 신호 위반하는 차 상품권 하나 날려줄 수 있게 됐네요. 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오면서 일단은 방향 지시등 많이 안 켠 차들 그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도 하나 제가 지금 이제 녹화를 했고요. 바시오르. 그리고 이제 차단 변경할 때 깜빡이 안 켜시는 분들 몇 분 제가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찍었는데 자, 이렇게 찍으신 분들 자, 이제 팀앱은 끄고요. 자, 이제 바시오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녹화를 다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신고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고 내역을 눌러서 지금 이제 이렇게 찍힌 것들이 다 이제 쭉 나와요. 쭉 나오죠. 날짜별로 신호별로 자 이렇게 이제 물음표가 되어 있는 거는 자 AI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랑 자 지금 이제 제가 오면서 몇 개 찍은 거를 AI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AI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AI 분석 실행. 자 그럼 이제 이렇게 AI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얘네가 이제 차량 번호를 식별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이나 이런 이제 위반 사항을 식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번호가 바로 뜹니다. 차량 번호가 뜨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번호가 안 떠서 자 AI가 식별이 잘 안 되면 제가 직접 수기로 번호를 눌러도 됩니다. 영상을 보고 자 그리고 이 AI 분석이라는 거는 지금 아직 데이터가 지금 이제 많이 모이지가 않아서 아직 이제 조금 덜한데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AI 분석이 이제 광범위해지면서 더 많은 건수들을 실제로 AI가 다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이렇게 쉽게 지금 이 바시오로 우리 법규를 위반하신 분들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AI 분석 요청을 해서 이제 요청 중으로 이제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이 끝나면 이제 저한테 이제 이게 뜰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분석 중이라고 이제 전부 떴습니다. 네, 이제 분석 중이라고 뜨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번호가 분석이 다 되면 이제 번호가 나오거나 그러겠죠. 그리고 만약에 안 나오면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에 중앙선 침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누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게 전 10초 후 그다음에 7초까지 이제 녹화가 된 영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이제 차가 자, 저기 들어가고 있죠? 자, 들어가면서 제가 번호판을 이렇게 보여드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차는 이제 찍힌 거예요. 네, 저한테 딱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자, 이제 중앙선을 넘어가요. 자, 넘어가는 거 보이죠? 중앙선 침범. 자, 이때 제가 카메라를 돌려서 이렇게 찍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번호가 보인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이 번호를 제가 이제 신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자 영상에도 녹음이 된답니다. 제 카메라에 보면 바시유라는 데가 있어요. 바시유에 들어가면 자 지금 마지막에 촬영한 영상이 나와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이렇게 확대하면 자, 이 번호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번호를 제가 한번 신고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광고가 뜹니다. 자, 광고는 30초예요. 이 광고는 30초를 다 들어야 돼요. 금방 갑니다. 30초면. 자, 이제 끝났죠. 그럼 X자를 누르면 자, 신고 접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자, 이제 신고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차는 나중에
자, 이제 보면 마이페이지에 가면 접수 완료라고 나옵니다. 중앙선 침범. 자, 이렇게 되고, 자, 아까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자, 영상을 볼게요. 자, 요거 깜빡이 안 킨 차량. 자, 요것도 한번 신고를 해볼게요. 깜빡이 안 켜고, 앞에, 트럭이 그냥 차선 변경을 했거든요. 자, 요거거든요. 신호 조작 불이행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신고. 자, 이제 추가 신고 없죠? 자, 추가 신고를 누르면 또 위반한 차량이 있으면 연속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신고가 없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신고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발시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팀앱을 켜고 주행 중에 켜놓기만 하시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운전을 하시다가 어디를 가실 때나 아니면 가까운 데를 다닐 때도 이렇게 이제 거치대, 우리 보면 핸드폰 거치대나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이런 유리에다 이제 아니면 대시보드 이렇게 해놓고 주행 중에 팀앱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발시유를 켜놓고 주행을 하시면서 진짜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상품권을 날려주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받으면서 이 발시유가 널리 알려지면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경찰이 없어도 누군가가 나를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그런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한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어플 제가 이제 신고까지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신고가 됐고 어떻게 이제 접수가 됐는지 나중에 온답니다. 연락이 다시 오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1보로 가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막무가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에게 상품권을 선물하고 나니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바시오 앱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서 위반 차량에게 전달된 상품권 금액이 무려 5,8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바시오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한 교통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